Pacific Coast. Why are you so close to my car?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희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라졌는지, 팬들은 도대체 왜 그녀를 위해 거리에 나왔는지, 브리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떠한지, 그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주간 김욱회를 통해서, 그리고 얼마 전 브리트니의 현 상황을 고발하는 다큐 영화 프레이밍 브리트니의 리뷰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드린 바가 있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정신병력을 이유로 13년 전부터 친아버지인 제이미 스피어스가 그녀의 법적인 후견인이 된 후 모든 결정권을 빼앗긴 채 암흑 속에서 살았어야 했는데요. Conservatorship literally gives someone else the control of your life. It's usually used for elderly people who don't have the necessary brain function. 후견인 제도란 영어로는 conservatorship, 본인이 자기 재산 관리, 개인적 문제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그 사람을 대신해 모든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후견인이 된 13년간 브리트니는 친구와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 모든 방문객이 통제되었고, 집, 신용카드, 돈, 비즈니스, 주치의의 상담과 치료 등 그 어떤 것도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친 제이미는 딸에게 뚱 XX, 매 XX라고 폭언을 일삼고 IUD를 체내에 넣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는 등 브리트니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죠. 그러자 제이미는 그런 내용은 다음 후견인이 된 조디 몽고메리 책임이라고 성명을 냅니다. 브리트니는 작년부터 아버지의 후견인 해임을 법원에 요청,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브리트니의 요청은 기각되었고, 팬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 프리 브리트니를 외치고 있었죠. 우측 상단에 링크된 영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러던 중 마침내 긴 싸움에 끝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온 것이죠. 국내 언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다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빠져 있었죠. 도대체 이 상황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lot t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that I want them to know. 제가 의아했던 건 모두가 몇 가지 사안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이미의 목적입니다. 제이미가 브리트니의 후견인이 된 건 2008년부터, 하지만 2019년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생활적인 측면의 후견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지금까지 브리트니의 재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나오죠? 둘째, 브리트니는 아버지의 해임 또는 후견인 제도 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로 교체해주기를 바란 것이죠. 이게 팬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전문가로 바꿔주기만 해달라. 아니, 제이미만 아니어도 된다는 요청도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셋째, 제이미는 법원의 강제 명령으로 후견인 자격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브리트니의 아버지 제이미가 후견인을 사임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아버지 제이미 측 변호사가 제출한 법정 문서엔 제이미 스피어스 씨가 재산 후견인의 자격 정지 또는 해임될 실질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후견인 변경이 브리트니 씨에게 최선일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이미 스피어스 씨는 끊임없이 부당한 공격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브리트니 씨와 후견인 자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건 브리트니 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이미 스피어스는 이 부당한 청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마땅하지만 딸의 새 변호사와 협력해 새로운 후견인 고용을 질서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마지못해.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잘릴 이유도 없고 자를 수도 없지만 제 발로 나가겠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뭔가 귀에 걸리는 단어가 있죠. 새 변호사. 이 얘기를 하려면 작년으로 가야 합니다. 앞서 브리트니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2020년 11월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아버지가 두렵다고 증언한 브리트니에게 베세마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공동 후견인으로 지명해주면서 기각을 했고, 심지어 두 번째는 2021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는 기각이 아니라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예측이었죠. 지난 7월 초 제출된 재판 문서에 향후 캘리포니아 베세마 트러스트 컴퍼니를 공동 후견인으로 지명하며 제이미 스피어스도 계속 공동 후견인을 맡는다는 걸 재확인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달라질 게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정확히 열흘 후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 변호사 말이죠. 브리트니는 기각될 거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열흘 만에 대형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윅의 매튜 로젠가트를 변호사로 고용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매튜 로젠가트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강력범죄,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해왔던 인물로 헐리우드, 아니 LA에서 가장 파워 있는 역사와 전통의 변호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에서 매튜에게 헤비급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입니다. 배우 숀 펜은 자기를 변호해준 매튜를 두고 명석한 두뇌와 강력한 원칙을 갖춘 스트리트 파이터,
라고 묘사했으며 전직 법무부 감독관이자 현재 연방판사인 로버트 제이 콘네드는 내가 법무부에서 만난 변호사들 중 가장 예리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매튜가 해결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맷 데이먼, 마크 러팔로, 안나 파킨이 나오는 마가렛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썰을 풀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달리자면 이 영화 감독 케네스 로너건이 러닝타임 150분 제한을 조건으로 감독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시간이 더 필요했고 후반 작업을 연장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친구인 배우 매튜 브로데릭한테요. 결국 최종본을 넘겼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한 영화 제작자이자 투자자인 게리 길버트는 자기 맘대로 120분 버전을 따로 작업합니다. 결국 최종본을 넘겼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한 영화사 폭스 서치라이트는 케네스 버전을 골랐고 게리 길버트에게 소송을 걸죠. 그런데 도무지 타협이 안 되니까 누가 나섰느냐? 마틴 스콜세지. 이 영화를 좋아했던 마틴 스콜세지는 돈 한 푼 안 받고 이 영화를 160분짜리로 뽑아줬죠. 이 버전을 본 마크 러팔로는 진짜 걸작이라고 극찬을 했지만 게리 길버트는 이것도 싫다며 영화제 시사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소송전이 6년이나 지속이 되는데요. 케네스 감독이 한 푼도 안 내는 걸로 소송이 정리가 됩니다. 누가 정리했냐? 매튜 로젠 같습니다. 매튜는 이번 브리트니 재판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미 스피어스 씨와 그의 변호사가 본인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인정한 건 기쁘지만 그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비난과 공격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재산을 사적으로 쓴 건 무척 실망스럽죠. 전향후 제이미 측이 13년간 벌인 일을 전부 다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젠 역공으로 간다는 겁니다.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튜 로젠가트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쿨타임 찾고 소송 걸어버리겠다는 거죠. 올해 6월에 브리트니가 원격 법정에 출두해서 호소한 말이 생각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정신과 치료를 강제했고 언제 어디서든 원치 않는 약물을 투약했다. 이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아버지와 직원들, 이 후견인 제도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야 한다. 네, 이제 뭐가 벌어질지 보자고요. 브리트니는 자기 건강관리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관리를 맡길 공인회계사 및 전문가들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줄 요약합니다. 첫째, 브리트니는 13년 동안 사실상 존재를 감춰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새로운 변호사를 구했고 그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 셋째, 이제 역공 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 There's a lot t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that I want them to know.